야, 봐봐. 심장이 뭐야? 뇌가 아니잖아. 봐봐. 심장이잖아, 심장. 여기가 시킨다고. 여기서 생각이 안 하잖아. 여기 생각을 안 해. 엔수생, 엔수생 나무위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공교롭게도 홍보가 되네, 대성마이네. 엔수생 정의, 시험을 오래 준비했는데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 시험을 오래 준비했는데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 자, 엔수생을 패배주의자로 자, 지금 나무위키가 등록을 했습니다. 합격을 못 해야 돼. 나는 그럼 엔수생이 아닌 거지, 얘들아. 난 엔수생이 아니야, 사실. 이거는 정말 유명한 영상입니다. 오수를 해서라도 서울대를 가라. 이게 한 조회수가 한 90만 뷰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심지어 있잖아요. 있잖아요.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오수를 하든. 오수를 하든. 가야 돼.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우리 서울대는 개나 소나 가는 학교야. 의대가 쫙 버티고 있잖아. 몇만 명을 걔들 쓸어가잖아. 그럼 전국상위 몇 등이 하냐고. 서울대를 개나 소나 가지. 자, 이게 가장 놀라게 했던 과연 뒷부분이에요. 그렇죠. 개나 소나 서울대를 간다? 저게 한 7년 전? 7년 전 영상인데 일단 개나 소나 서울대 발언을 일단 국민의 한 96%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저 이후의 본진 뭐야? 일단 본인이 서울대예요. 일단 한성호 선생님이 서울대에 나오셨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 예, 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니, 나 이거 나무위키 특유의 디테일 이거 개웃겨, 진짜. 논문을 써버리거든요? 자기 레포트는 제출을 안 해. 나무위키만큼은 밤새서 작업을 하거든요? 각종 자료 다 끌어, 뇌피셜 끌어모아가지고 이미 교수직은 다른 느낌으로 일단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연수 N과 재수생의 합성으로 동일 시험에 N번 응시했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보통... 자! 이거 핵심입니다. 재수생이란 말이 입에 굉장히 달라붙어요. 삼수생도 잘 달라붙어. 삼수생. 너 삼수생이야? 뭐? 자, 달라붙어요. 왜 애는 4 이상이냐고 저렇게 진지하게 썼냐면 사수생은 약간 역전의 명사수. 사수생은 약간 석공 써야 될 것 같고 입에 달라붙지가 않아요. 사수생? 삼수생은 뭔가 찰지거든? 사수부터. 그러니까 사수, 오수생은 약간 다른 의미로는 재수 이상의 모든 졸업생들을 N수생으로 퉁쳐서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N은 4 이상이라는 썰도 있고요. 아니면은 재수 이상. 보통 연차로 따지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언어적 풀이로 따지면 응시 횟수로 따진 게 옳다. 아, 이건 내가 진짜 너무 말하고 싶었다. 저를 이제 싫어하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쟤 군필 삼수잖아. 군대에서 두 번 쳤잖아. 그럼 삼수네. 그럼 삼수네. 왜 자꾸 오수생이라고 어그로를 크냐 너? 아니, 오수를 오수라 못해! 아니, 홍길동은 홍길동이라 못해. 왜 민민민을 민민민이라 못하는 거죠? 성적표를 다 깠어, 나는. 아니, 왜 오수를 오수라고 못하냐고. 아니, 그러면 저기 유튜브 할 때 고려대 오수생 가르고 응, 군필 삼수? 이걸 적어? 이걸 계속 적냐? 그럼 그거 복붙해가지고 그 썸네일 그거 들어가지도 않는데 거기 이미지에 나 그거 계속 적어? 저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약간 속이 좀 시원했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N수생과 장수생의 구분. 단순히 응시 횟수가 기준일 경우에는 N수생. 응시 횟수와 상관없이 그치. 나 장수생이야. 근데 약간 장수생, 약간 장수풍뎅이도 아니고 장수생. 약간 진짜 추리닝이 해다. 아래 그냥 지퍼가 작동이 안 될 정도로 계속 그 신발 신고 다니고 쓰레빠는 까져가지고 앞에 그 살이 다 들어가서 앞에 있는 그 발톱 다 깎여지는 거의 그 감성 아니면은 장수생이란 표현은 본인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거예요. 예. 자, 이거 N수의 원인 볼게요. 보통 재수생이 되는 원인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서가 원인이지만 재수마저 실패한 3수 이상부터는 다른 걸 떠나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 그렇죠. 이거 정확해요. 근데 3수 이상부터는 이성을 잃어. 합리적 인간에서 벗어나. 너무 아깝다. 20살 때 다른 애들 고현정 와서 빵댕이 흔들었는데 나 여기서 뭐해? 나 지금 강대. 투자한 시간이 너무, 내가 강대에서 보낸 이 시간이 너무 끔찍해. 이때부터 이제 3수 열차 타는데 이게 폭주 기관차가 돼요. 예. 사수는 심장이 시키고 오수는 운명이다. 응시대 인재. 야, 오수는 운명이라고 누가 얘기했냐? 저 굉장히 발언 자체가 굉장히 컨트롤셜인데? 야, 봐봐. 심장이 뭐야? 뇌가 아니잖아. 봐봐. 심장이잖아, 심장. 여기가 시킨다고. 여기서 생각이 안 하잖아. 여기 생각을 안 해. 여기 생각을 안 해. 쿵쾅쿵쾅쿵쾅쿵쾅 사수 빼요. 마비가 걸린다니까 이거 진짜 얘들아. 예. 수능 시험의 경우 드물게 대학에 가서도 1, 2년 동안 다니고도 적성에 별로였을 때 제도. 그렇죠. 이거 많아요, 은근히. 요즘은 직장 가서도 의대 준비한 사람 많아. 인정? 자기 적성 따라 가는 거야. 인생 몰라 진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물론 3수까지는 칼 졸업하면 괜찮다지만 4수 점점점점
야, 점점점 누가 썼냐? 뭐야? 사수부터 뭐요? 뭐요? 말을 하세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눈 똑바로 뜨고! 내가 그 예전에 저기 행정 수업 듣는데 거기 조교분이 나랑 나이가 똑같더라? 나 이래서 빨리 졸업하고 싶어, 진짜! 아니, 약간 채점 받을 때 약간 감성이 묘묘해. 내가 뭐 나이가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내걸 채점을 받는데 나랑 동갑한테 이제 채점을 받는데 걔가 점수를 막 깎는 거야. 비가 오듯이 깎더라. 우리 25점을 맞았나, 그때? 40점 만점에? 의외로 N수생들의 학업 성취도 높은 편이다. 표준편차를 봐야 돼. 고3들이 뭐가 있냐면 6월, 9월에 이런 거 본격적으로 N수생들이 들어온 시점이잖아. 이제 재수생들도 6월 모의평가고 9월 모의평가 보니까 고3들아 조심해. 그 고3들이 오빠야 아이고 오지마 오지마 그만 봐 그만 봐 그만 봐 그만 봐 그만 봐 퇴!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경계해요. 수능 만점자? 고3이 받아요. 수능 만점 고3에서 나와. 이게 왜 그러냐면 표준편차의 차이야. 그러니까 고3들 중에 머리가 비상하고 프레쉬하고 이런 친구들은 만점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아예 이쪽 그냥 내신에 치우쳐가지고 수능 그냥 에라이 이렇게 던진 애들 쪽 있고 중간이 이렇게 두텁지가 못한 이렇게 퍼져있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들? 하위권하고 상위권이 엄청 많아 고3은. 근데 재수생들은 담배 피고 롤하고 오버워치하고 연애하고 침묵하고 인정하시죠 그 감성. 중위권이 두터워. 왜? 아는 공부만 계속해. 등차수열 또 등차수열 오늘도 등차수열 내일도 등차수열 계속 똑같은 것만 해. 그러다 보니까 중위권이 두터워 이쪽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재수생 온대한데 나 진짜 너무 혼란 증세. 아, 나 진짜 6월 18일 날 어떻게 해? 나 못 보겠어. 재수생 핑계 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핑계가 많아? 코로나 바이러스, 재수생, 연애. 핑계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상황. 적당히 하세요. 예. 나는 안 봐. 더불어 주변에서 주는 압박. 아, 이거 진짜. 명절날 수능 보고 여러분들 재수하기 직전에. 아이고, 아이고 우리 민우 외대 보고 졸업했어. 아이고 축하한다 민우야. 예. 아이고 민우야 왜 이렇게 얼굴이 굽상이야. 아이고 민우야 이번에 대학 어디 갔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너네 외삼촌이 또 연대 건축학과 나왔잖아. 집안 안 궁금해요. 집안 사람들 어디 나오셨는지 안 궁금해요. 에? 에? 굳이 얘기해서 상처 줘야 되냐고 진짜. 예민할 땐데 한창. 부모의 눈치로 인한 작은 문제. 그렇죠 이거 무시 못해. 요즘 프리패스가 굉장히 싸진 거 사렴. 원패스 마감 하루 전! 마감 하루 전! 어 빨리 사야겠다 원패스 마감! 야 19만원 레전드! 야 그 다음날 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5월 가정의 날 특집 가정의 달은 같이 공부한 날. 부모님도 동생도 추천하면 1만원 마이너스. 적당해 이거 프리패스. 끝없는 프리패스의 향연. 드디어 마지막 9월이 끝났다. 이제는 본격 승부. 서울대 총장과 탭댄스를 추지 않겠는가. 작년에 14까지 떴는데 어느 사이트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광고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양대 다녔을 때 한 달에 점심 저녁 들어오고 교재비까지 전부 다 해서 한 달에 한 150이었나 엄청 썼어. 돈 진짜 많이 깨졌단 말이야. 기수구는 그러면 한 2-300 깨진다는 건데. 나이 문제 이건 극복 가능하면 얘들아 진짜 괜찮아. 그건 님이라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안 괜찮아? 그래서 슬럼프에 빠져버린다. 아 이게 슬럼프가 언제 오냐면 N수생이 7-8월에 와요. 그때 왜? 더워. 부평 전이라서 공부해야 되는데 엄청 더워요 7-8월. 그 장마 또 그 눅눅한 그 포스 선풍일 때도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고 학원에서. 예. 네. 애들 옆에서 땀 냄새 개 많이 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흘려가지고 조교가 딱 끌어 들어오고 그 감성 대형 강의 들으면 이게 너무 극혐이잖아. 심지어 심화 문제풀이 기간이잖아 그치? 심화 문제풀이는 어렵잖아. 머리는 아픈데 몸은 덥고 그 다음에 땀 냄새 나고 옆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흘렸고 우산 계속 써야 되고 이 포스. 응. 그렇지. 아 이거 진짜 너무 정확하다. 나무위키 난 진짜 이래서 약간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대학 가서 놀고 있는 친구 이거 진짜 찐인정. 요즘은 여러분들 하도 유튜브 이런 게 발달돼서 이 응원 영상이라든가 뭐 이제 공부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학교 축제 영상들 중학생들부터 보더라고. 중학생들부터 민족의 아리아야. 사실 진짜 재수 때 가장 자극을 많이 받아요. 왜냐? 내 친구들이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재수 때 친구들이 가서 그 응원단장이 됐어. 아니면 옆에 있는 기장이 됐어. 옆에 있는 깃발을 휘둘리는 모습이 유튜브에 캡처돼가지고 민민민의 영상이 나와! 이때가 가장 힘들죠. 그 영상이 나왔을 때가 제일 힘들어. 삼수부터는 친구들이 어딜 가? 군대를 가. 난 지금 수능 보고 언제 1학년 새내기하고 언제 군대 가? 인생을 길게 보라고 엄청나게 주변에서 많이 말했지만 그러기가 되게 힘들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수험생활을 1년 중 한 달이라도 망하면 그렇죠 그렇죠. 한 달이 진짜 금쪽 같아.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데. 하루가 망가지면 일주일이 망가지고 일주일이 만들면 한 가지 만들고 한 달이 망가지면 1년이 망가집니다. 예, 이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평상시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멘탈이 전부입니다. 야 이거 누구냐? 아니 민민민은 누구냐고. 이거 누가 썼어요? 실존이 뭘 개웃기네 진짜. 저거 실제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진짜요? 오빠 한 번만 더 해도 돼요? 그럼
야, 저러면서 사랑이 안 싹틴다고? 야, 이거 연기. 자, 진로 바꿀게요, 연기자. 자, 진로 바꾸겠습니다. 자, 진로 바꿀게요.